Thank you.
존경하는 내외의 기린 한양노인 생활시설 가족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제2의 한양노인 생활시설 종사자 워크숍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작은 부모까지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계시는 최영식 군수님과 당 근무의 김종우 의장님, 이정호 의원님, 또 이교 국회의원님, 그리고 담양군 복지재단 강성남 이사장님 비롯한 뇌의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래 우리 사회 급속히 고령화 사회를 진입하고 노인 복지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발맞추어 종사자 역량 강화, 사회복지 체계 개선, 타 분야와의 연결,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노인 복지의 발전에 지향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늘 사랑을 실천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원장님, 종사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거듭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워크숍에 참석해 주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의 한양노인 생활시설협의회 종사자 워크숍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마 최고의 복지, 최고의 행복, 최고의 우리 삶을 높이는 일들은 박수와 환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뜨거운 그런 박수와 환영, 우리에 대한 그런 사람에 대한 열정, 우리 종사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고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원영숙 여사님, 김정호 여사님, 이정호 의원님, 또 우리 강성남 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아주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더욱더 군정을 잘 해서 당연히 재정적으로 튼튼한 그런 군을 만들어서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함께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호성복지도 더욱더 뒷받침을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 이동호 회장님을 비롯한 이동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려요. 우리 담양의 종사자분들 보니까 330여 분, 그리고 이 330여 분이 우리 500여 분의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상생활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 한없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담양도 노인 인구가 거의 한 30%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29%가 지금 넘어갔으니까요. 연에 따라서는 뭐 35% 뭐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고, 또 출산율은 연 300명이 지금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워요. 이대로 가면은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노인 복지, 또 노인 건강 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담양은 다행스럽게도 광주의 대도시 인근에 있고
우리 담양의 교통이라든지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도 잘 보존이 되고 난개발이 안 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희 군의 개인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군이 추진하든지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세대가 약 8천 세대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는 인구가 뭐 한 5만 회복은 될 것 같고요. 10년 이내에는 6만 대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복하는데 다만 이제 고령화 사유로 인한 자연 감소 그리고 출산율 저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유입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청년 세대들이 담양에서 생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일들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요.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니까 재정이 좀 튼튼해야 우리 여러간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에 좀 지원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민간 영역의 담양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금년 한 해도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에도 민자 유치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지역의 경제를 더욱더 튼튼히 하고 그 경제와 더불어서 복지 이 정책도 더욱더 내실 있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분 그 시설도 환경 개선하는 일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제 시설 단독으로 해 나가고 계십니다만은 이런 부분에도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담양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교 국회의원님께서 중앙에서 장관직으로 계시면서 또 국회의원으로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시면서 담양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이정호 의원님 또 권 의원님들이 늘 함께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박종원 의원님, 김기승 의원님 모두 열심히 해줘서 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복지재단 강성남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호 원장님 열심히 해줘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군이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시설장님들이 또 우리 종사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관심 갖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워크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올 때 약간 손이 시렸었는데 입구 문을 열자마자 살며시 녹아버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천사님들의 그 아름다운 종사자의 역할 때문에 마음이 포근히 다 녹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로서 두 번째 맞는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워크숍에 연결된 것을 먼저 진심으로 5만 국민을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를 또 빛내주기 위해서 우리 이계호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참 서울서 먼데 아침에 새벽까지 나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오명숙 여사님 참석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우리 5만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이정우 의원님 같이 참석해 고맙고요. 그리고 또 담양군 복지재단의 강성남 이사님
참석해 고맙습니다. 그의 내일 기빈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더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깊은 인사를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신 우리 그 이동호 우리 회장님께 그동안 노고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우리 그 복지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서 오늘 헌신하고 그의 보답으로 수상을 하신 우리 수상자 모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담양군은 30%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서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간다면 20년 후에는 지자체가 절반이 사라지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로운 그런 느낌은 듭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더 노력해서 더 인구를 늘리고 더 행복한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각오심도 가져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사 여러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 태어난 우리 부모님들은 그동안 못 입고 못 배우면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다 엮으시면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것도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행복하게 서 있는 것도 어머님, 어르신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으로 원년에게 생활 종사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답을 잘 해주고 계셔서 어르신들이 노후가 연장되고 행복이 배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와서 노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복지를 위해서 또 우리 담양군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어르신들의 요구하는 것에 충족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서 많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담양군 의회에서도 그런 충족을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이정호 의원이 발의해서 여기 계시는 종사자 여러분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지원,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5일부터 공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불안한 행복한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게끔 또 처우 개선을 더 행복하게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아보셨죠? 네. 노인 복지가 행복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생활 종사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행복하고 건강한 케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불편한데 어떻게 행복하게 남을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그런 절회를 다 같이 발휘해서 우리 이정호 님이 대표 발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라도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에 한번 드려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행복해야 선진 복지다. 노인 어르신들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돌아가셔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선진국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나부터 은 알 것 없이 행복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노인이 내일의 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내일이 우리가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항상 내가 오늘 노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하고 행복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우리 대한민국 복지는 선택적인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서 누구나가 행복한 복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복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역시 앞장서 여러분과 같이 항상 우리 복지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종사자의 워크숍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생각보다 지금 한 30분 정도 지연돼 버려가지고 마음이 급했는데 눈이 더 급하게 가버렸는가 봐요. 그냥 눈이 감겨져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 저,
매일 거리 중단과 거리, 생활은 따뜻한 복지라는 거리인데 귀한 거리 통로로 위로 포착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가명고수 최현희 포착해 완주역 한하영이 위하되어 갔습니다. 수능 대표의 수능이 바랍니다. 앞에 봐주시고요. 꽃다발 계신 분은 앞줄에 서 계셔서 경계처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봐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자, 여기 한 분만 더 봐주세요. 자, 여기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김치.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축하합니다. 하나 둘. 앞에 보세요. 하나 둘. 네. 하나 둘. 하나 둘. 네, 축하합니다. 안 오십니까? 이제 안쪽으로 조금만 뒤쪽 붙어주세요. 예. 예,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합시다. 앞에 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